쇼미더 젠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월입니다. 실례지만 좀, 예, 누구시죠? 펍시, 뭐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다양한 게임들을 승계하고 네. 있는 굉장히 조그만, 아주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박한월입니다. 사실 네. 예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 또 얼굴은 또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가 아니라 네. 틀을 얘기한 네. 거예요. 젠지 사옥을 등에 치고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려 8개의 글로벌 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활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텐츠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름이 뭐예요? 쇼미더젠지잖아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젠지를 여러분들 저희가 속속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장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젠지! 저희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바로 에스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젠지 펍지의 그렇죠. 살아있는 전설. 펍지 자체는 그냥 전설이에요. 왜 얼굴 빨개지세요?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터 선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지금 색다른 공간에 와 있잖아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젠지 스트리밍 룸입니다. 젠지 선수단의 모든 게이머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진짜로 저 제 방보다 커요. 여기가 제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젠지가 어떤 구단입니까? 8개의 그렇죠. e스포츠 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이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1월 16일 젠지가 새로운 CEO로 크리스 박이 선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자, MLB에서 제품 및 마케팅 부분 수석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I'm Chris Park, the new CEO of Gen G. I'm standing here actually in our Los Angeles headquarters in the US that we are building out. We're very excited to be working on so many different things for the Gen G community, both developing all of our great teams, even acquiring new teams and finding new ways to serve our fans better all around the world. So I hope you'll continue to stay tuned in to all the exciting things we have going on. 감사합니다. 솔직히 뭐 다 알아들으시죠? 네, 뭐 저는 뭐 당연히. 당연하죠. 네, 어떤 말? 제일 감명 깊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Thank you, thank you.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만국 공통, thank you. 감사하는 우리 이 마인드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가 새로운 공식 컨텐츠 쇼미더 젠지를 제작합니다. 와, 네. 자, 쇼미더 젠지에서는 젠지와 서울 다이너스티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주고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장이 되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도 쇼미더 젠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그렇죠. 아놀드 허와 와우! 서울 다이너스 팀 선수들의 축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Hey guys, I want to congratulate the entire team for the first episode of Show Me the Gen G. We got a lot of really awesome stuff planned for all the fans. So we're really excited to show you guys everything that we have. Thank you. 안녕하세요, 서울 다이너스입니다. 쇼미더 젠지의 첫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쇼미더 젠지를 통해 서울 다이너스티의 소식도 들을 수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너스티 팀은 실제로 만나본 적 있으세요? 미국 가기 전에 계속 봤었습니다.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누가요? 재영 선수요. 미국 밥이 맛있나 봐요. 젠지에 들어와서 살이 가장 많이 찐 유재용 네. 선수와 또 에스터 선수도 그렇죠. 남부럽지 않게 네.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에스터 선수 요즘 잘 먹나 봐요 이러면서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이제 치킨 먹을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럼요. 다음은 젠지 프로게이머 소식인데요. 젠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 펍지, 오버워치 등 다양한 프로게이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에이펙스 팀과 콜 오브 듀티 팀을 창단을 했는데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의 노력에 담긴 하이라이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ot a little bit. Has a 1v1 gunfight up here as well, and he's got the SOG, and he's able to take that one down. Two players now hunting. Plenty of time, and he spotted both of them, I'm sure, as well. Look on his teammates told him. Major Maniac is phenomenal in these situations, as difficult as they are. The fact he's made this look possible is what is so impressive about his individual ability. I think he's just spotted Suma's shadow as well.
Zuma could be in a whole different world of pain. It's a 1v1. He spotted Scrump and Connector. 15 seconds, but of course he does need to play around the bomb site. Is he just going to chase? Oh, this is so smart. 12 seconds. 1v3. Major Maniac. 자, 이렇게 콜로비드시티에서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었던 모습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이걸 따라가서 진짜 순간적인 반응이잖아요. 네, 순간 트래킹이 참 좋네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와, 와. 두 명 넣었네요. 네, 그곳이 왜 바로 2019년 1월 31일에 다섯 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들 지금 대회를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깔끔하네요.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에스터 선수도 젠지 선수들의 LOL 경기를 좀 꾸준히 챙겨보신다면서요? 네네. 거의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나이 스포츠와 경기를 했었고 오늘 룰러 선수가 스래시의 피를 많이 빼놨고 다르반이 들어왔지만 룰러 선수 피하면서 프리디를 계속 넣었는데 여기서 리산드라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즈리얼 트리플 킬, 그 다음에 코에라 킬, 펜타 아~ 하지만 펜타는 아~ 네. 로치 선수가 여기서 뺏으면서 경기에서 펜타키라는 게 진짜 큰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커리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걸 하나를 대회에서 네. 가지고 있는 네. 있느냐 네.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멋지도 별명까지 만들어졌던.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선수들이라면 해야만 하는 뭔가 척추반사로 나오는 그런 그렇죠. 단어였어요. 뭔가 조금 반사적으로. 네. 그렇죠. 다음은 SKT를 상대로. 사람들과 낙해두고 싸우는. 그런데 리산드라가 뒤태를 예쁘게 타고 들어와서 와 CC 넣고 그리고 나서 피너 선수 들어가죠. 따라가고 화끈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확실히 젠지가 좀 행복이 되찾아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터 선수? 깔끔합니다. 아 종목은 달라도 프로의 눈에서 가장 네. 극찬은 깔끔하다. 그렇죠. 군더더기 없다거든요. 네. 그리고 자, 초비가 뒤에! 초비가 지정 제대로 갈랐고요. 룰라! 초비! 룰라! 제랑케!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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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케! 퍼드라케! 사목쟁이! 사목쟁이! 이 친구들한테 다 밀리고 있어요! 그리핀! 이거 완전! 진짜오! 진짜오! 끝났어! 이게 로이드 컵에가 또 제일 저력이다! 그렇죠, 룰라! 아, 또 하나 끝났어! 야, 이거면 끝났네요, 젠지! 와, 드리블을 끌어버리네! 아, 이 영상 보러 왔습니다. 네. 아, 이 장면이죠. 네. 아, 여기 13명 남아있고요. 총 4팀 남아있었는데 네. 젠지가 풀스쿼드 병력을 유지한 채 마지막 1등 싸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킹스로드라는 팀한테 저희 병력이 잘리지 않고 팀을 4명 다 모아서 이제 나중에 원이 뚫어들었을 때 한타 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세 팀 딱 남았는데 이때 어땠어요? 이거 왔다. 우리 무조건이다. 집중해.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말자. 네. 왔다. 드디어 그날이다. 네. 엘리먼트 미스틱도 무려 3명이 남아있었고요. 양팀 모두 3대3인 상황이었었죠? 네. 여기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에스터였습니다. 거기서 에임이 따라가서 네. 에임이 살벌한데요? 왠지 이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과 던지고 하나 더 던지고 끝까지 계속 던지면서 네. 맞았죠? 맞았습니다. 들어가서 네. 만들 와. 오랜만에 몸이 짜릿한 진짜 세레모니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말로 표현 못하죠. 이기자마자 어떤 얘기 했어요? 잘했다. 기분 진짜 좋았어요. 되게 좋죠. 진짜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라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눈도 좀 출혈된 것 같아요. 너무 집중을 해서.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버워치. 네, 최근 서울 다이너스티는 이날 날짜로 해서 현재까지 3승 3승. 네. 1승만 더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놓여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셸 선수의 EMP 성과 플래터 선수의 공격, 피셔와 함께 모두 다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뭔가 이제 이름부터가 서울 다이너스티다 보니까 애국심 같은 게 좀 발동하는 게 있어요. 네. 서울이잖아요. 아무래도 팀명 자체가 대한민국을 네. 대표하는 팀명은 맞죠.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4대 4. 이번에 죽으면 그냥 끝인 상황이잖아요. 네. 추가 시간 메타. 네. 맞아. 그런데 여기서 먼치킨 선수가 측면에 숨어 있고요. 대지분세를 가지고 있는 피샤 선수. 네. 자, 대지분세 한 방이면 여기서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밀면 되는데 여기서 자 라인하르트 앞에 방벽 세우고 네. 추가 시간이니까 끝까지 대지분세 맞았지만 역으로 대지분세 한 방으로 눕혀버리면서 역대지분세로 게임을 끝내버렸죠. 완전 멋있게 눕혔는데요. 네. 이게 진짜 슈퍼플레이죠. 그렇죠. 아, 이런 기술 하나 이러면서 추가 시간 메타인데 마지막에 밀어내면서 피자 선수의 영입이 성공적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아 정말 좋아하는 팬분들까지. No grab on the side of Profit though, so that is going to be it. There's the big advantage. Flatta throws in the grab. That was struck over the top, and it's going to be marvelous. Gesture guard Profit out of it. Love to see the grab. Knocks him out. That's going to be a heck on Jonik, as you say in the back. He can't use a trend sentence. He has failed him. It comes in late. Beko's trying to stay in the suit. We'll be able to do so, but for a little bit longer. Now they pop him out. They take him down. Then he eats it on one side. It doesn't do jack. Beko throws a bomb into the back of this play, trying to find something. Finally, EMP comes in. The shatter's absolutely huge. Jonik trying to keep him alive, but a novel gets picked, and he hits the sound barrier. Now the answering grab comes through. OT. 이번에는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LOL팀과 PUBG팀에서 선수단 반응속도 대결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반응속도의 괴라는 나무는 누구였을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이 되면 초록색이 나오면 마우스를 딱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반응속도 평균을 내는 건데 여기서 이 정도면 사실 빠른 편 아닌가요? 한 190에서 200초 정도 나오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네, 네 되게 빠르네요. 오 200초. 와, 젊은 피지컬. 21살? 네. 193! 브라이트 선수. 지금 겨드랑이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새로 신기술이죠? 오! 최고인데요? 미드라이너 역시 미드인가요? 와 라이프 선수가 팀 내에서 롤팀 내에서 제일 어려요. 제일 막내라. 아 그런데 우클릭을. 피넛 선수 마우스를 두 손으로 잡고 네. 아, 예쁘게 자 100대까지 이거는 실작이 거의 가장 좋죠? 오! 반응속도 되게 빠른데요? 오! 세상에! 와, 세상에 마상에 뭐야? 어디까지 가죠? 오! 이게 뭐죠? 약간 좀 이거는 좀 예측 아니에요? 예측 샷으로 한 것 같은데요? 운도 실력이죠, 근데 네. 예측 샷으로 단순히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펍지 선수들도 펍지 선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누구죠? 도저 선수입니다. 도저 선수. 네. 여기서 얘는 젊은데 왜 이렇게 어리냐? 비장한 표정의 로키 210 시작 무난하죠? 또 편법 필순 두 번 실격 네 실격이죠? 에스던 선수 아 전에요? 에스던데 비스던데 그러니까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에이 200초만 준수하죠? 와 이것이 진짜 펍지 오던가요? 아 이게 클릭을 했는데 마지막에 클릭이 안 돼서 천이 나왔어. 마지막 예능으로 네, 깔끔하게. 이 천은 처음 봤어요. 그저 빚이었다. 클레이터 선수. 204. 약간 펍지 쪽이 좀 더 야생적으로 게임을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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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노리다가 지금. 자 등번호 11번의 태민. 오. 와. 역시. 젊은 핀 다르긴 하네요. 우승한 선수에게 상품을 주는. 우승은. 역시 네, 네. 맥조라서 아, 맞습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1등이었죠?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그렇죠. 전달해드릴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이제 진짜 쇼미더 젠지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선수들 봐야죠. 젠지의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오늘 쇼미더젠지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할 젠지 선수들입니다. LOL팀의 룰러 로치 선수 그리고 펍지팀의 에스더 로키 태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또 이 롤, 펍지 마찬가지 또 네. 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심전심 게임, 젠지 시그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러 선수가 최근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룰러 선수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하나, 둘, 셋! 자유경TV. 오! 아, 이거 빠져! TV까지예요! 야! 뭐라 그랬어요? 재혁이 형. 재혁이 형? 네. 재혁이 형 TV인데 정확한 이름은? 네. 이걸 때려야 돼요. 솔직히 때리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알고 있네요. 네, 알고 있어요. 좀 보셨나요? 아, 전 검색은 해서 구독도 해놨어요. 구독하고. 재혁이 형 TV 채널은 이제 저의 뭐 개인 방송 하이라이트라거나 뭐 슬랭이 나가는 채널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 채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아니, 잘 알아요.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로치 선수가 가장 잘 추는 춤은 하나, 둘, 셋! 와이다이드! 아니, 그걸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아, 물어봐야죠. 지금도 가끔 추시나요? 아, 추진 않고 저희 팀의 멤버 중 한 명이 그거를 바탕화면으로 해놨어요. 누가? 누구예요? 누가? 라이프 선수가. 아~ 저 몰랐는데 팀에 들어가니까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라이프 선수가 동생일 텐데. 아, 동생인데 네. 기강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흑역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팬들에게 또 선물이기도 했으니까 네. 와, 진짜 이 둘한테는 마지막으로 죽을 것 같아요. 와. 특히 태민 선수는 이거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역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소속이니까 산재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산재되니까. 태민이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 메뉴는? 하나, 둘, 셋! 배또디. 어? 이거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 여기, 이건 괜찮아요? 아, 또 이렇게 배우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좀 세네요. 이거. 미안해요. 그 로케 선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총은 뭘까요? 하나, 둘, 셋! M4. 오! M4 맞아요? M4? 아니, M4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M4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맨날 M4 달라고. 예, M4 달라요, 하거든요. 근데 뭐 좋아, 제일 좋아요? 스르륵이야. 아, 역시. 아, 스르륵이래. 아, 이런 인정. 아, 스르륵은 아, 가, 예, 가시기 때문에 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한 대씩. 네. 자, 둘 다 틀렸기 때문에 에스더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태민의 저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없다.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저장 안 돼 있어요. 와! 너무 아프네? 왜 저장이 안 돼 있을까요? 저도 저장 아, 안 돼 있어요. 카톡은 저장돼 있는데 맨날 보니까 굳이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 전화해도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냥 보이스톡 하니까. 로케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빨강정! 빨강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검정색이요. 빨간색이 왜 좋아요? 강렬하잖아요. 되게 귀엽게 강렬하잖아요. 무서워요. 네, 그렇죠? 오, 이제. 로키 선수 유니폼의 등번호는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12번! 뭐 아무것도 모르죠? 오늘 맞으러 왔어요, 그냥. 약간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네. 젠지의 플레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제네레이션 게이밍! 누가 빨랐어요? 제가 빨랐죠. 제네레이션 게이밍! 되게 빨리. 빼기! 쭈빼기! 괜찮지? 괜찮지? 아, 안 괜찮아. 에스더 선수의 주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한 병! 반! 이거 할 것 같은데? 프로게이머의 피지컬 나온 것 같은데? 한 병! 반! 한 병! 반! 아, 진짜 한 병! 한 병 반이에요? 네. 근데 좀 인상이 좀 별로 안 좋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숙소에서 가장 더러운 선수는 누구인가요? 잘 안 씻는 선수가 되겠죠? 재혁이 형은 잘 씻는 편이고요. 네. 성재, 큐베 형이 아~ 조금은 같은 탑라이너라고 지금 견제하는 거 아니고요. 저랑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제일 자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프리하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진 언어네요. 그렇죠. 안 씻는다를 프리하더라고 표현한. 네.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롤러 선수가 볼 땐 좀 어때요? 천원 코치님이 그래도 아, 갑자기 여기서 그 에스더 선수가 볼 때 잘 안 씻는 선수는 누군가요? 좋은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솔직한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양옆에 두 분이 네.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후리하다. 제가 봤을 때 로키가 좀 깔끔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얘가 연습 다 끝나면은 여기 연습실 그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무조건 꼭 하더라고요. 깔끔함의 기준이 양치. 양치요? 저 지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 그러니까 좀 놀래서 하루 양치 몇 번 하죠?
두 번. 아, 두 번. 어, 그 양치 두 번인데 두 번인데 제일 깔끔하다. 오. 젠지 선수들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자,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가는 것 같아요. 출근은 11시, 12시까지 작. 나 12시. 네. 선수마다 좀 다른데 로키가 아마 제일 늦게 퇴근할 거예요. 저희 방 펍지 팀 방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롤팀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룰루님이 제일 입구 쪽에서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그거 해보고 의욕 받아가지고 오늘은 룰루 퇴근하면 우리 퇴근한다. 약간 서로 라이벌 구도가 좀 있군요. 연습량에. 아, 저들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선수들이 생각하는 젠지 대표 미남은 누구일까요? 룰팀은 이제 용준이 형이 1순위, 강희, 그리고 왕호, 저, 재승이, 성진이 형. 그래, 본인이 네. 아, 4위다. 제가 4위다. 아, 평타는 네. 나쁘지 않다. 네. 그 플라이 선수가 제일 잘생긴 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요. 저하고 3등이 왕호 형하고 4등이 라이프. 아, 5등은요? 5등... 아, 솔직히 5등은? 5등 룰러. 아, 근데 매력이, 매력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네. 로키 선수가 생각하는 젠지 최고의 미남은 누구일까요? 케빈 주 회장님이요. 아~ 2등은요? 저희 크리스... 크리스 박! 크리스... 크리스 박! 아, 크리스 네. 박! 새로 현... 새로... 보자마자 와! 너무 잘생겼다! 빛이 난다! 저렇게 후광된다? 아, 그런 느낌! 3등도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굉장히 사회생활을 네.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태민 선수는요? 저도 케빈 주 회장. 아~ 젠지와 오래 함께하고 싶죠? 네! 케빈 주 회장님, 사랑합니다!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나요? 수도 형이. 아, 그래요? 저희 예전에 워크숍 갔을 때 그때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수도 형이 진짜 잘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는 뭐죠? 수도 형이 버스커 버스커 노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야, 벚꽃에 오늘 지금 안경도 약간 장경준 느낌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잘 부르세요. 진짜예요. 저는 같이 노래 부른 입장이잖아요. 네. 태민이가 고음 그냥 쫙쫙쫙 레벨이 달라요 그냥. 그냥? 네, 진짜 달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케빈 주 회장님이 부른 프로그램이에요. 아... 와, 그렇다면 네. 그냥 그거 행복하지 말아요라고 할게요. 좋아요.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려면 사랑한 날 잊어야 하잖아. 태민아 잘했어! 우와 진짜 잘했어요. 이 태민 선수가 꼭 집은 에이스! 네, 에이스! 에스더 선수의 노래를 또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기회 뭐 있어요? 다른 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 한번 들어보고 갑자기 물어볼게요. 네네.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선수는 어떤 곡 한번 짧게 한번. 여수 밤바다 그 조명에 담긴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오, 잘하네요. 와, 뒤에서 로치 선수가 약간 좀 웃으면서 내 실력을 보여주고 이 정도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서. 아니에요. 네, 룰러 선수는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얼굴 표정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그냥. 먼저 4위입니다. 4위의 어떤 이유 때문에 젠지 팬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는지 맞춰주시면 돼요. 로치 팀에 룰러가 있어서. 아! 우와! 오! 정말 정확히 아니에요. 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야, 이건 정확히 아니었고요. 네. 4위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프로게이머 하면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게임을 잘해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4등은 경기력인데 네. 경기력이라는 말 자체가 꼭 이제 게임을 잘하는 거잖아요. 경기력이 너무 멋져서. 그러니까 이것을 TV로 보면서 반하는 거잖아요. 네. 자, 3위는? 로키. 로키. 잘생겨서. 오! 와! 얼추! 이거는 맞죠? 네. 어디서 뭐 훔쳐봤어요? 아니면 룰루님 얼굴 보니까 딱 생각나. 아, 룰루를 보자마자 아, 이거다 정답이. 뒤를 보니 후광이 미쳐서. 네, 바로 3위는요. 외적 매력이에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2위는? 2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룰러? 네. 오,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많이 노출되잖아요. 네. 그런 데서 뭐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네. 매력?
오! 무슨 매력? 룰러? 내적 매력? 아, 그렇습니다. 정답! 프로 마인드, 성품 이런 것들을 그렇죠. 정말 꼽아주셨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1위! 1위인데 네. 1위 그 정답 퍼센테이지가 거의 절반가량이 압도적이에요. 이거였어요. 47%! 태민! 태민! 그냥 선수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 선수 한 명이?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바꿀 기회 진짜 딱 한 번 드릴게요. 아, 맞나보네 이거? 야, 눈치 봐요. 아, 눈치가 너무 빨라요. 네. 역시 프로게이머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자, 1등은 바로 특정 팀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로치 선수가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룰러 선수 때문에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 주는 거니까 되게 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선수네요, 로키 선수는. 네. 통통 튀기도 하고 네. 귀여운 매력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현장에 젠젠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선수들도 많은 팬분들이 기억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팬분들 중에 금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젠지 팬 걸작선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룰러 선수가 지금 써져 있는데 어떤... 네. 이제 저 천일 때가 이제 경기 전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팬분이 선물로 해주신 지금 제 자는 남자를 옆에 와, 있어요. 지금. 옆에다 두고? 네. 이거는 피나 선수인데 네. 네. 4주년? 4주년으로 네. 주신 것 같은데 개인 인별로 하나씩 챙겨주셨거든요. 장어도 있고 막 돈가스도 있고 와. 되게 푸짐했어요. 정성이 돋보이는 모습.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떻게 보죠 노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정성이고 그렇죠. 또 이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요. 나오는 거라서 다음 건 왔죠. 오. 가운데 룰러 선수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누가 왜 그러십니까? 왜요 왜요? 아예 닮았어요. 되게 금손. 네. 오. 이거는 플라이 선수 건데 패딩 입은 모습이랑 생일 기념으로 그렇게 와.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오. 플라이. 플라이 선수. 네. 오늘 함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진짜 저는 오늘 함께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 에스터! 에스터 선수! 저요? 아. 본인인데 왜? 깜짝 놀라시네. 왜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모자를 안 쓴 지 좀 돼서 모자 쓴 모습이 어색하네요. 킬레이터? 네, 킬레이터 선수. 맞죠? 눈두덩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인 굉장히 환상적인 그림인데요? 네. 이거는 서울, 서울 다이너스티 오버스티 네. 오늘 또 승리했더라고요. 네. 네 3승 3패 네. 파이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이제 팬분들의 팬아트를 좀 봤는데 네. 오늘 또 현장에 직접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분이시죠? 손 한번. 아~ 우와! 좀 본인이 좀 어떤 거를 좀 그려주셨었죠? 플라이 선수 널디 패딩 입었던 팬아트랑 피너스 선수 생일 축하, 에스더 선수 모자 쓴 마지막으로 킬레이터 선수 그림 그렸었어요.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래도 약간 그림에 취미가 있으니까 보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다른 작품도 저 가지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려줘서 너무 정말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와, 벌써 좀 인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함께 팬분들과 퀴즈도 해보고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고 일단 팬분들 앞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네 저희 이거 젠지 회사가 만들어준 네 젠지 아 맞아요 네.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일단 회사한테 너무 감사하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롤이나 오버워치 뭐 배그 전부 다 잘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은 항상 한결같이 뜨거운데 저희의 경기력만 이제 좋게 하면 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뜻깊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팬분들이 항상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밖에 말 못할 것 같고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 경험 갖게 해준 젠지한테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젠지의 소식을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자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1년 내내
쭉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쇼미더 젠지가 되길 바라고요. 또 선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담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쇼미더 젠지 현장 방청 신청 관련 소식은 젠지의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팔로우하셔서 늘 소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젠지 디스코드 내 팬아트 게시판에 팬아트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팬분들을 모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쇼미더 하면은 다 같이 젠지를 외치면서 자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네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쇼미더 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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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재밌게 잘 참가한 것 같고 신기했고 생각 이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